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찜닭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찜닭할 때 제가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했는데요. 당면이 들어가는 찜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찜닭을 할 것인지.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당면이 없는 찜닭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당면을 넣어서 찜닭을 하게 되면 당면이 찜닭의 국물을 다 빨아당겨가고 나중에 퍼석퍼석한 찜닭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야채를 많이 넣고 국물이 잘박하고 촉촉하게 있는 맛있는 찜닭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닭한 마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채를 준비하는데 물론 꼭 이게 반드시 들어가면 좋죠. 감자가. 그리고 대파 들어가고요. 냉장고 안에 있던 남는 이런 거. 남는 재료들 있죠. 찜닭 같은 거 하실 때는 냉장고 안에 뭐 들어갈 만한 남는 재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넣으시면 좋아요. 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해먹고 남았던 양배추였거든요. 하고 양파 두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이나 공중팬이나 좀 코팅팬 좀 넓은 데다가요. 우선 닭을 먼저 넣어 주시는데요. 먼저 닭을 한 마리 다 넣어줍니다. 아니, 기름을 떼시고 싶으면 나중에 드실 때 떼시면 돼요. 지금은 기름이 내는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름도 같이 어우러져서 푹 끓이면서 내는 그런 풍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볶아주시면서 여기는 고춧가루를 좀 넣을게요. 고춧가루를 하나, 둘, 3개 넣고요. 또 마늘도 넣을게요. 마늘도 넉넉하게 들어가요.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 2개 넣습니다. 또 진간장도 좀 넣을게요. 소시지 하나. 진간장은 이따가 또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우선에 먼저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좀 넣어줄게요. 이제 닭을 물 저희도 반컵 넣습니다. 고추장도 들어가야 하고 후추도 들어가야 하고 좀 들어갈 게몇 가지 남아 있거든요. 맛술이나 소주 있으시면 이제 한 소주잔 반컵 정도. 후춧가루도 약간만 넣을게요.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한 반반 섞어도 되고요. 아니면 고춧가루 3스푼에 고추장 2스푼만 섞어도 됩니다.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조금 텁텁해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올리고당을 넣어볼게요. 찜닭은 한맛이 있어야 되죠. 자, 이제 불을 좀 낮췄고요. 중간 불로 낮췄고 아직 한개안 넣은 게 있거든요. 감자예요. 감자는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닭한 마리면 감자가 중짜 한 3개. 보기 좋게 큼직하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뚜껑을 덮고요. 불을 중간으로 낮춰줄게요. 이미 끓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감자가 익는 시점이 바로 닭도 다 익는 시점이거든요. 감자가 다 익으면 닭도 다 익은 거예요. 자, 이거는 옆에다가 양파 조금 큼직하게 4등분 내고요. 이거는 남은 거지만, 이거는 호박은 많이 안 들어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색감만 내고, 이거 잘안 건져 먹더라고요, 애들이. 당근도 조금 큼직하게.
저는 모양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버리고. 자, 이제 대파도 좀 큼직하게 썰었습니다. 청양고추를 한 4개만 이렇게 썰겠습니다. 야채 준비 다 됐고요. 야채를 한번 넣어볼게요. 양파랑 당근이랑 양배추만 먼저 넣고요. 대파도 대파 중에서 조금 굵게 썰으신 부분 있죠, 줄기 부분을 넣고요. 그다음에 매운맛 나야 되니까 매운 고추 지금 넣을게요. 그리고 뚜껑 덮어 넣고. 자, 이제 감자를 찔러 보니까 다 익었네요. 감자를 문드러지도록 익으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문드러지면 익는 순간에 감자가 부서지면서 이 국물을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적당히 익어야 돼요. 그냥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익으면 돼요. 이렇게 익는 과정에서도 제가 또 익어가거든요. 자, 호박은 이제 찍은 놈이에요. 뚜껑을 뜯고 저 이제 호박이랑 대파만 살짝 익히면 되거든요. 호박도 살짝만 익으면 돼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아까 양념은 아까 넣은 그대로 하시면 이제 되고요. 드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뒤적거리려고 얘 안 쓰셔도 돼요. 냄비째로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자가 너무 부서지면 안 되니까 이제 감자도 살살.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만 좀 넣을게요. 한 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이제 불 끄면 돼요. 마지막에 통깨만 좀 뿌려서 이대로 상에 냄비째로 이렇게 올려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고기를 만졌잖아요. 여기 생고기가 묻어있던 자리인데요. 생고기 묻어서 이런 거는 한번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캠필로박터라는 식중독이 닭고기나 과금류 같은 데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일단 한번 이렇게 씻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다음에 캠필로박터라는 거는 또 이 식중독의 생물은 또 열에 약하대요. 그래서 이런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거든요. 이 100도 정도면 충분히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모든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고기나 육류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도마 같은 거 이렇게 헹굴 때는 이렇게 조금 소독하고 싶다 싶을 때는 커피포트를 물을 항상 끓여서 이렇게 활용을 해요. 생주도 이거 커피포트 물 끓여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소독해서 쓰시면 돼요.